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이 어지간히 안 팔리나 봅니다. 건설사들이나 언론에서 2년, 3년 뒤 집값이 뛸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2년, 3년 뒤 집값 뛸때 사지 말고 지금 집좀 사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돌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지금 언론사와 건설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재 집이 안 팔려서 공급을 멈췄다 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뚝 끊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현재 추세라면 2년, 3년 뒤 아파트 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합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아파트를 짓는데 물량이 너무 줄었다는 거죠. 일단 올해는 두 가지입니다. V자 반등이야? L자형 횡보냐?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추세를 봤을 때 반등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기술적 상승으로 연말까지는 횡보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일부 사람들은 2차 하락 또는 계단식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마다 이 현상이 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대단지 신축은 급매물이 모두 소진되어 살짝 V자 반등처럼 보이고요. 일반 대체적인 아파트들은 L자형 횡보나 계단식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장기 전망은 어떨까요? 역시 비슷합니다. 집값이 뛴다 라는 의견과 계속 L자 횡보 갈 것이다 또는 계단식 하락인 거죠. 집값이 뛴다는 의견은 2년, 3년 뒤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급 부족은 진짜 올까요? 아파트 인허가 통계를 본다면 일단 2022년 작년부터 주택 공급의 적신호가 켜지기는 했습니다. 인허가는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이죠.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공급 한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아파트 인허가를 보면 2021년 42만 3,363가구, 2022년 42만 7,650가구 등으로 예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위기인 2008년 당시 아파트 인허가는 26만 3,152가구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급 부족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네요. 수도권과 서울로 좁혀보면 사정은 다르죠. 2022년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14만 415가구였습니다. 2008년 13만 421가구와 별 차이가 없죠. 서울은 2022년에 고작 2만 5,337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 2만 1,938가구 수준인 셈이죠. 아파트 인허가 물량 감소가 수도권에서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올 1월에서 3월에도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했습니다. 인허가가 줄어든다고 공급 한파일까요? 이미 많이 지어졌는데 현재 미분양난 아파트들이나 입주 못한 아파트들이 2025년까지도 다 정리가 안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과연 그때 모자랄지 모르겠네요. 통상 인허가 물량이 줄면 2년, 3년 뒤 시차를 두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미분양 물량 증가, PF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악재가 잇따라 겹치면서 주택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분양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이유지만 공사비가 너무 올라 분양가를 높게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규 아파트 사업 수준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 수익이 어떻게 될지 내다볼 수 없으니까요. 시행사들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대형 디벨로퍼조차 올해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도 일단 이자를 내놓고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하락장에는 원래 인허가 물량이 줄어듭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인허가 물량이 쭉 줄어들며 하락장을 형성했고 이때가 가장 하락장이죠. 지금 인허가 물량이 적어서 3년 뒤 폭등한다고요? 2008년에 인허가 물량이 적어서 2011년 집값이 폭등했나요? 하락장이 지속되고 당분간 몇 년간 집값이 하락한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죠. 지금 한국은 주택이 부족하지도 않고 이미 주택 보급률도 100%를 훨씬 넘어섰죠. 치명적인 인구 감소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확률도 낮죠. 따라서 앞으로 주택 공급이 다소 줄더라도 주택값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주요 핵심 지역은 사람들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높아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확률이 높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누구나 사고 싶은 곳이니까요. 지금 당장 공급을 안 한다고 기존에 안 팔리는 것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는 오를 것이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인건비, 자재비 다 급등했으니 앞으로 건설사는 가격 비싸게 받으려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비싸게 안 살려고 하고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정리가 될지는 2023년 말쯤에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당장 오른다고 하기에는 뻘쭘한 건설사들. 그래서 2년, 3년 후라고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이래요.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